잡아! 왜냐 선임한테 오늘 마지막 이라고 생각하고 왔어. 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자라고 불러볼까? 장자라고 불러볼까?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안 되고 남편도 제자고 너도 제자다. 마마 할머니 앞을 서서 백호신령 손길을 잡고 종자 선녀가 온 지가 언젠데 오늘날에 들어서서 이북성수 할머니 손길을 잡고 상자 내 상자야. 오늘날에 들어서니 너를 두고 무슨 말을 할까? 떨리면 떨리는 대로 느껴 그냥. 거부하지 말고 천상국에 길 문 열고 천지자우 신명님 만조백관의 하애를 받아. 잡아. 잡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오늘날에 들어서니 김치가정 대중불사 할머니 명불사 복불사 주자고 너한테 온 지가 언제더냐. 공주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어서 풀어야지. 몸이 안 아프다 안 미친다. 자 김치가정에 예 대중불사 삼신불사 예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을때 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손들 살리자고 왔다. 어떤 그런 신명이더냐. 옥황상제 옥패밭 옥집 마마부인 손길 잡아. 칠승임전에 다 이북성수로. 예. 이북성수들로 우리 제자 살리자고 왔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선녀 왔다. 어떤 말은 선녀고. 선녀 왔다. 청계수 옥계수 문 열어서 김씨 가정의 할머니 밑에 영궁 선녀 영궁 동자 손길을 잡고 지시 명당에 1월 선녀 백호 선녀 손길을 잡고 선녀야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후 그래 알았어 선녀 왔는 거 알았어.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너희가 엄마 살리려고 할머니한테 데리고 왔고 오늘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고 바래서 왔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은 진짜 맞을까 안 맞을까. 선녀야 네. 그래 알았어. 할머니하고 잘해 네. 들어가자. 네. 선녀가 이제 할머니 말 잘 듣는데. 네. 휴. 크게 숨 쉬어. 괜찮아. 할머니 봐. 괜찮아. 좀 있으면 괜찮아져. 있다는 거, 너한테 신이 있다는 거, 그렇게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징소리 나고 북소리 나고, 강신모들은 그렇게 느껴져. 근데 벌써 몸을 타고 이미 오신 지는 잽 됐어. 네. 근데 네가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너한테 재주 재간 주고 예감 주고 육감 주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돈에 꽂히게 하고 우리 신랑한테 꽂히게 하고 했던 것도 너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김씨 가정 할머니는 너한테 삼신 할머니로 와서 자식 점주하려고 왔고 그 다음 너희 신랑 살리자고 왔고 맞제? 몸으로 느끼제? 느낌을 이렇게 해. 그러니 혈이 다 터져서 신이 다 안착이 돼서 온지가 잽 됐다고. 자 내려앉읍시다. 비켜앉읍시다. 제자가 너무 힘들고 애기가 힘듭니다. 잠시 내려앉으세요. 자! 속으로 할머니 알았다고. 알았다고.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나는 맡길 거라고. 네. 그러니 나한테 지금 계속 와서 하시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면 괜찮아져. 그냥 선생님한테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 여기는 감에 비답이 있을 것 같고 꼭 가야 될 것 같고 네. 본능적으로 여기를 원한다. 근데 선생님 저 꿈에서 그냥 대신 팔리라고 이것도 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네 생각 아니야. 그리고 오늘 방울을 봤어요, 사실은요. 이런 방울에 하얀 거에 상체에 이렇게 쌓여있는 걸 저한테 주신 걸 봤어요. 그거를 그거를 구애비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무속에서 구애비 떴다라는 거는 아주 연거만 네. 무당이 네. 어디 기물을 갖고 돌아가셨을 때 그 네. 무당의 방울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꿈에 지금 네가 구애비를 뜬 거야. 오늘 네. 쌓여져 있는 네. 그걸 풀어헤쳐서 그거를 받았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거를 꿈 상몽 구애비라고 그래. 구애비 뜬다. 네. 뜬 대신을 힘 빼. 뜬 대신을 받는다. 네. 그래서 너는 천신의 제자가 분명하고 네. 김씨에서는 불이 찾아 불사 할머니 내려서고 김씨 명당에서는 이북으로 중국 주을 주력에서 천신 주력에서 이렇게 내려서면서 백호선녀 손길을 잡고 1월 성신님 손길을 잡아 마마 할머니 손길을 잡고 그래서 너한테 성수 대신 왜 X 가정이 불렸던 대신 할머니 구애비 떠서 상구애비를 떠서 너한테 이렇게 번개처럼 날아서는 거야. 왜? 선생님이 알아줄 거니까. 왜? 신은 알아주는 데 가서 터지거든. 터지지 말라 해도 터지거든. 신이 왔다고 해서 다 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인다고 해서 신도 아니고 느껴진다고 해서 신은 아니야. 신은 화답을 받고 증명을 하면 돼. 그러면 그 신이 알아주시면 너한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 너무 긴장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신은 살리자고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 기운 빼. 너무 경직돼 있어. 풀어. 이제는 좀 괜찮아졌지? 네. 신이 널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신마다 기선이 다 달라. 신이 뭘 하러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정말 명이어 주려고 왔는지 복이어 주려고 왔는지 점수를 하자고 왔는지 너가 몸으로만 안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닐 거야 생각하면서 나는 미쳐가는가 봐 생각하면서 신은 이런 것이야 라고 교육받지 못해서 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교육을 받고 순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알아가고 인정하고 굴복하면 돼. 그게 어떤 형식이로든 신에서 신당을 차리자 해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으로 업양으로 가자 해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단지 내가 때가 되고 시가 되어서 위해주면서 굴복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강신들은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준단 말이야. 벌써 37, 8살 때서부터 대천문이 다 열려서 마지노선 깔딱고개에서 판단 내고 가자 그랬어 너한테. 알아라고. 제자한테 막 치고 들어오는 신병 무병은 잘 안 줘. 내가 겪은 강신모들은 왜? 대신 나는 살려주는데 주변을 다 죽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주변을 싹 다 친단 말이야. 경고, 봐라. 아가 이래도 네가 이렇게 주는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누워있는 경우는 잘 없다고. 그게 너무 오래되면 몰라도 이 신명의 불의를 판단내서 네 몸으로 화답받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따르면 돼. 몸이 가벼우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을걸. 네, 저 눈도 맑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머리도 맑아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신을 알아가라는 순환의 고리로 너한테 그렇게 표적을 많이 주고 몸 수전으로 열려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천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도망가고 모른다 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알아가면 아무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봉수를 내리신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았어.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상한 증세가 있었던 게 아니고 호랑이가 호랑이를 알아봅니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듯이 이미 대천문이 다 열려서 신이 와 있는데 본인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빙의가 왔다. 또 내지는 너는 신 아니다. 너는 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신적인 점을 봤으면 이 아이 몸에 누가 와 있고 어떻다라는 현상을 알게 되면
조금만 터주면 순환의 고리가 생길 건데 막상 신이 다 오셔서 이 아이 몸주에 내려서서 있다는 거 화답받고 증명하고 하고 나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거든요. 머리도 안 아프고 눈도 맑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신명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몸에 몸주에 다 내리선 신이라도 그 신의 기선이 맞지 않으면 알아줄 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표적을 잘 안 줍니다. 자기가 본 화경이나 꿈에 대한 얘기 뭐 이렇다 저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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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현상들만 가지고 너는 제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보다 보면 빙의 환자가 급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으로 어느 정도 맺기가 이렇게 묶어져 있거나 풀어져 있는 현상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잠시 잠깐 깔딱고개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골을 좀 튀어주는 현상으로 신의 접신을 잠깐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신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신이 내리셨다고 해서 신을 자기가 받을 수 있고의 어떠한 조건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신에서 정말로 선택을 해서 이 아이가 정말 명이 없어서 이 신에서 명을 이어주되 너는 복되게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했을 경우에만 제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신을 판단을 낼 때 그냥 이 신에서는 복을 줄 것인지 명을 줄 것인지 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삼신을 점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집안의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선에서 오는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내어주면 되는 것이고 정이 그게 아니 되고 신에서 초이스를 해서 선택을 해서 접신을 굳이 해서 이 아이한테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신에서 선택받은 아이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마음이 한결 편하고 신이 인도하는 대로 제자는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신을 접할 때는 물가에 있는 물고기 같습니다. 물고기 같아서 막 앞을 맴돌다가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이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본능적으로 5대 흑돼지를 차고 나가는 것처럼 신에서 신의 부름을 받고 가야 될 자는 제자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을 곁가지를 쳐주는 게 선생님이거든요. 분재하듯이. 그러나 너 신이다 아니다 어떤 식의 신꽃을 한다고 찬신무나 강신무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이런 점사를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 기선을 따져서 영적인 이 길라잡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혼돈이 많이 돼서 진짜 맞느냐 아니냐 귀신이냐 이런 걸로 물을 오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 와 있는 신이기에 본인도 알고 싶어 했고 그 목적으로 왔고 근데 그거를 물어보기 전에 먼저 접신을 시켜서 자기가 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는 미친 게 아니라 환영이 아니라 이거는 신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쁘게 순환을 시키면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경직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약간의 영적인 그 기운들을 줘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찾아올 때는 무겁게 찾아왔거든요.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 사실 직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크게 큰 직위 그냥 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아무리 다른 데 찾아다니고 그래도 조금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선생님한테 온 게 정말 내 복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가라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대심판이라고 사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뭐 빙이다, 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오늘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너무 답답한 거 다 풀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의심 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점사를 보시던 중에 갑자기 막 신이 내리셨어요. 네, 네. 했는데 네. 그 왜 그러신 거예요? 뭔가가 느껴지신 거예요? 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느껴졌어요. 소름도 느껴지고 막 그 우라 같은 것도 느껴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떨리고 울게 되고 그런 것 같았어요.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그 가짐으로 사실은 왔어요. 만약에 맞다면 내가 받는 건 느낌이라든지 선생님이 말씀해 준 게 맞다면 오늘 올 때는 아, 다 받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의심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불안도 끝내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감사합니다.